제가 과부하가 걸렸어요. 오늘 엔진 미리 죄송해요. 찍고 있어요. 부장님이십니다. 수고하셨군요. 부장님. 부장님? 아, 자전거를 즐겨 타시죠. 오늘 어디 가시는 거예요? 네, 저 오늘은 한라수목원 가고요. 저희가 이제 해피플러스라는 프로그램에 이제 오프닝과 엔딩 멘트를 야외에서 촬영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방금 유튜브를 끝내고 와서 아직도 지금 유튜브 관광지에 저의 생각이 머물러 있어서 이게 외워서 해야 되거든요. NG가 많이 날 것 같아서 미리 죄송합니다. 제가 평소에 원래 화장을 잘 하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언제가 더 낫나요? 평소가 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오늘 너무 부어서 메이크업 쌤도 좀 깜짝 놀랐고, 이게 야외 촬영이라 어차피 눈이 부셔서 이렇게 눈을 제가 이렇게 차라리 뜨면 오히려 다행일 것 같아요. 야외 그런 기운을 받아서 햇빛 아래에서 그냥 눈부신 얼굴이 나올 것 같은데. 아, 진지해지니까 재미없어진 것 같아요. 그럴게요. 아유, 맞아요. 일주일만에 보는데 그때하고 똑같은데 얼굴이. 아 정말요? 똑같아요? 부장님? 저 오늘 엄청 부었어요. 엄청 붓고 이쪽으로 들어가시죠. 괜찮습니다. 네. 아, 아니요. 아, 괜찮아요. 시골 한옥집에 고등학교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박국장님이 저런 모습 처음 본다. 네. 시골 한옥집에 고등학교 풍경과 함께 한옥치킨의 일상을 만나봅니다. 시골 한옥집에 고즈넉한 풍경과 함께 한옥치킨의 일상을 만나봤습니다. 시골 한옥집의 고즈넉한 풍경과 함께 한옥지킴이의 일상을 만나봤습니다. 전통을 지켜나가려는 젊은이의 열정이 앞으로도 쭉 이어지기를 바라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뵙겠습니다. 오, 다 한 번에. 이제 다음이 되게 고비예요. 아,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이제 다음 거 또 찍고 또 찍고 아직 한 네 번의 촬영이 남았어요. 가실까요? 네. 이쪽이요? 어? 네. 어르신들의 일상 쪽으로 들어가 보는 할매 로그. 오늘은 사고후유증으로 운전에 트라우마가 생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이제 반 했어요. 반. 유튜브 때랑 너무 다른 모습인데? 제가 허당미도 있고 허세미도 있지만 나름 어나운서. 이런 걸 한 번에 해냈어요. 자연은 위대한 것 같습니다. 돈만 있어도 몸과 마음이 정하는 기분이. 잠시나마 쉼이 필요할 때 고즈넉한 숲길을 걸어보는 것도 좋겠네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 번 더 해줘. 한 번 더 하자. 아, 오프닝이요? 어. 큰일 났다. 기억이 안 나요. 전국 곳곳에 생생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제주 MBC TV 매거진 해피플러스 이은주입니다. 오늘은 제주 4.3 당시 진압 출동을 거부해서 일어났던 여순 사건의 특별법 개정 소식과 함께 소방기술 경연대회 광주훈련 두 번째 이야기 등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 잘하는데?
네, 여러분, 자연은 정말 위대한 것 같습니다. 보고만 있어도 몸과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인데요. 잠시나마 쉼이 필요할 때 고즈넉한 숲길 걸어보는 것도 좋겠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케이. 고맙습니다. 다 끝나시나요? 네. 아니요, 하나 더 있어요. 네. 엄청 잘하네요. 원래 잘해요. 원래 잘해요. 이와 강원도의 명물이죠. 감자의 맛있는 변신을 소개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이쪽으로. 아, 조금만 들어가자. 네. 아니, 여기, 여기.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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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앞으로. 오케이, 스톱! 조금 뒤로. 오케이. 올림픽 못지않은 여기 엔딩이죠? 응. 올림픽.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 막판에 약간. 괜찮아요? 응. 우와! 고생하셨습니다. 끝났다. 아, 다 끝난 거예요? 네. 오늘은 평소보다 분량이 반으로 줄어서 금방 끝났어요. 본인이 좀 잘한 것도 있죠. 지난주보다 NG를 덜 내가지고 제가 이거 두 번째 나온 촬영인데 감독님들이 늘 편하게 해주시는 덕분에 이렇게 잘 마쳤고요. 배가 고파서 빨리 밥을 먹으러 갈게요. 메뉴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배고파요. 너무 얼굴이 배고파. 너무 크게 나와서 옆으로 조금만 떨어져 주세요. 네. 그런 거 왜 진작에 말씀해 주셔야죠. 어느 정도 좀 찍은 다음에. 정말. 지금 제주에 내려온 지 얼마나 됐어요? 저 이제 한 달 아직. 아, 한 달이 아직도 안 됐네요. 제가 7월 언제 내려왔지? 7월 9일인가에 네, 7월 9일쯤에 내려왔으니까 7월 8일에 내려왔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의 한 달 돼가요. 아직 안 됐어요. 제주에 한 달 살이 많이 오잖아요. 네. 팁이 있다면? 팁은 제가 정말 드릴 자격이 없는 게 제가 거의 회사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글로 지금 제주로 공부하고 있어서 제주 한 달 살이 하시는 분들보다 지금 제가 가본 데가 많지 않아서 아무튼 한 달 살이 하러 오신 분들 진짜 많은데 한 달 살이 할 거면 약간 날씨에 상관없이 막 궂은 날에도 열심히 돌아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주도에 갈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야자수 보이세요? 저는 아직도 제가 많이 안 돌아다녀서 그런지 이 야자수 보는 것도 신기하고 비행기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뭔가 제주의 상징들을 볼 때 되게 아직도 설레요. 아, 내가 제주에 왔구나. 내가 비록 오전부터 저녁까지 그 회사에 있어서 잘 못 느낄 뿐이지 제주에 왔구나. 그리고 창밖을 봤을 때 비행기 날아가는 거 보면서 내가 제주에서 일하는구나 느낍니다. 다리를 해도 선으로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으깨지 않고 갑자기 썰어 놓는 자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머리를 싹 갈아 넣었던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저는 이렇게 썰어 놓는 게 좋아요. 국장님 근데 이거 이미 섞었는데 또 섞어 놓으세요. 따라해야지. 이렇게 먹다가 제피를 넣고 먹어야지. 식감이 끝내줘요. 근데 이건 진짜 근데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근데 특유의 향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이거 안 좋은데도 도전 성공. 맛있어요. 표정은 맛없으면 표정. 표정이 맛있는 표정이야. 아니. 자리물에 지금 저 두 번째 먹어봅니다.